지리산 할매, 지리산만 오면 할매가 늘 치맛바람 일으켜서 몸이 휘청휘청한 적도 있고 아무것도 안 보여주기도 했잖아. 근데 오늘은 할매가 웬일이야? 참, 별일이 다 있네. 왜 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위드 하이킹입니다. 지금 저는 지리산 성삼재 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4시 10분이고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은하수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데 영상으로는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에 차량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상객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행 출발하고요. 오늘의 멋진 모습, 저 너무 설레요. 산행하면서 안내해드리고 멋진 모습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행 시작하겠습니다. 날파리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요. 출발할게요. 여러분 지금 성삼재이고요. 천왕봉까지는 28.1km, 노구단 고개까지는 2.6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노구단 고개까지는 여유 잡으면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우 근데 오늘 벌써 주차장이 꽉 찼습니다. 대단한데요? 그럼 천천히 산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삼재에서 1.5km 왔고요. 노구단 편안한 길 3.2km, 노구단 고개 이게 뭐 좀 불편한 길인가 보죠. 1km. 근데 사실 편안한 길로 안 가시죠. 다 이 계단길로 해서 1km만 가면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이쪽으로 가시지 않나요? 천천히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구단 대피소인데요. 이제 해가 뜨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성삼재에서는
별도 보이고 너무 환상적인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노구단 대피소 오니까 옆몸은 꽉 찼어요. 아, 참. 그래도 설레는 마음으로 산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구단 고개까지는 또 편한 길하고 바로 가는 길이 있는데 400m 계단길로 좀 약간의 깔딱길을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노구단 고개입니다. 노구단 위는 연무가 가득한데 반야봉 방향은 운해가 깔려있는 듯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구단 산행을 하시려면 탐방 예약제니까 꼭 핸드폰이나 PC로 예약을 하고 방문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 예약을 했어요. 노구단 방면입니다. 새소리가 너무 이뻐요. 여러분, 지리산은 바람이 좀 불어서 시원하다 못해 약간 쌀쌀합니다. 노구단 가는 길에 이런 데크길로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절반이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위가 노구단 정상인데요. 곰탕이네요. 밤하늘에 별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멋진 산 그림에도 중요하고 한데 지금 바람도 불어주고 너무 시원하고 이 몽환적인 이 분위기를 영상으로는 담아주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고 저는 너무 즐겁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연무가 그라데이션이 쳐져 있어요. 하늘 쪽은 그냥 뿌옇고 아래쪽은 좀 진하게 운해가 펼쳐져 있거든요. 정말 색다릅니다. 와, 여러분, 이거 타임랩스 아니에요. 섬진강 방향을 제가 보고 서 있는 건데요. 바람에 연무가 막 흘러다니고 있고 제 얼굴을 스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멋지다. 이거 어떡하지? 성삼재 휴게소에서 봤던 날씨, 노구단 대피소에서 봤던 날씨, 노구단 고개에서 봤던 날씨, 지금 섬진강
조망토에서 보는 날씨 다 다릅니다. 정말 변화무쌍하네요. 아, 그리고 새소리는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래로 눈을 돌렸는데 이렇게 또 예쁜 꽃들이 있어요. 여러분, 1507m 노구단 정상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 5시 반인데요. 노구단에 정말 많은 상객들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 노고단은 천국이에요. 아, 이걸 어떡하죠? 아, 너무 멋지다. 지금 상객들도 환호를 지르면서 마음껏 즐기고 계시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풍경을 본 것 같아요. 노고단 올라올 때는 연무가 가득했고 뭐 주변이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지금 노고단에서 대략 40분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해가 뜨고 우레가 발 아래에 쫙 깔렸습니다. 너무 멋있는 광경을 봤고요. 제가 올해 산행하면서 이런 우레를 정말 고대하고 고대했거든요.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드디어 봤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노구단 고개로 내려가서 반야봉 쪽으로 산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구단에서 멋진 모습 구경하였고요. 이제 노구단 고개를 통해서 반야봉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산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노고단 고개에서 반야봉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힘든 구간은 아니고요. 특히 노고단 고개에서 인걸령까지는
편안한 트레킹 구간이고요. 인걸령에서 반야봉 산거리까지 약간의 어필이 진행이 되고 반야봉 산거리에서 반야봉까지 대략 1km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좀 어필이 좀 심한 구간입니다. 전체 오늘 성삼재에서 반야봉까지 왕복하는 코스는 16km 정도 되는데 반야봉 올라가는 1km 구간을 제외하면 어려운 구간은 없습니다. 덥지도 않고 너무 좋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나무와 야생화를 보면서 걸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야생화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야생화를 너무 몰라요. 여러분, 길을 가다 이런 빗내림 때문에 발길이 멈춰졌습니다. 너무 멋있다. 오늘은 너무 큰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멋집니다. 이 숲이 너무 예뻐. 너무 예쁘게 보입니다. 오늘 산행을 못하겠네. 산행을 진행하기가 참 어려운 게 너무 예쁜 길을 걷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나무나 풀이나 야생화나 이 모든 게 비에 젖어서 촉촉하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조릿대도 그렇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거 보세요. 이러니 어떻게 산행을 진행합니까?
이 멋진 이 아 말이 안 나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화면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대단합니다. 대단해. 반야봉까지 4km 남았고요. 노구단 고개에서 1.5km 왔습니다. 저건 어떻게 해야 되죠? 지리산 할매 고맙습니다. 여러분 대지령이고요. 오늘의 목적지 반야봉까지는 3.4km 남았습니다. 대지령은 돼지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대지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꼭 헬기장 같아요. 아, 숲이 우거져서 조망이 안 되는가 봐요. 근데 사실 여기서 벽돌 포개는 데에서 제가 올라서니까 저 멀리 연무가 조금 꼈지만 멋진 운해와 산그림해가 쫙 펼쳐집니다. 너무 멋져요. 너무 멋집니다. 그럼 인걸령 쪽으로 산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너무 볼 게 많고 숲이 너무너무 예뻐요. 정말 예뻐요, 숲이. 여러분, 대지령을 좀 지나면 전망대가 하나 있는데 오늘 저기는 냉장고예요, 냉장고. 에어컨은 시원하게 땀을 식혀주지만 저기는 추워요. 아, 저 멀리 운해가 너무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 비치는 대로 나왔다가 이렇게 숲길로 또 들어가요. 조금은 습한 날씨인데 해가 직접적으로 비춰지지 않으니까 숲이 다 우거져서 가려주니까 시원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조망이 있는 데는 바람이 너무 시원해요. 추워요. 이렇게 숲이 우거진 상태다 보니까 햇빛이
빛내림이 이렇게 멋있게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숲길이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햇빛을 가리는 숲은 빛내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리대와 그 외의 식물들이 양쪽 옆으로 쫙 펼쳐진 게 너무 연초록하고 약간 물기 먹은 부분들이 너무 빛의 반사가 되니까 예쁘게 보입니다. 현재 지금 등로는 다 젖어 있어요. 여러 가지 장면들을 그라데이션으로 쫙 보여주고 있어요. 최고입니다. 여러분, 피아골 삼거리고요. 피아골 쪽으로 하산하는 길이고요. 저희는 천왕봉 쪽으로 가야 돼요. 오늘은 정말 숨막히네요. 숨막혀. 너무 뷰가 멋있어서. 지금 노고단에서 2.5km 정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계속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숲길이면 하루 왼종일 걸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걸령이고요. 앞으로 반야봉까지 2.3km 남았네요. 인걸령 쌤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은 물이 너무 쫄쫄 나오는데요. 전에는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비가 온 후인데도 좀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여러분, 제가 산행 시작하고 지금까지 산악회 권유를 많이 받았었는데 단 한 번도 가입을 안 했죠. 저는 그래서 혼자 주로 산행을 많이 합니다. 저런 모습 때문에 산을 타는 건지 술을 먹으러 온 건지 담배를 피러 온 건지 연애를 하러 온 건지 정말 개짜증납니다. 이제 인걸령까지 왔는데 저기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국립공원에서 저게 과연 부부들일까요? 아유, 저 씨.
여러분, 이 계단 한참 걷다가 뭔가 이상해서 이제 알았어요. 이거 놓은 지 얼마 안 돼요. 작년에 제가 이 코스 왔을 때 이거 없었어요. 돌계단이었는데 나무계단으로 바뀌었네요. 한 3km 숲을 즐기면서 천천히 걷다가 갑자기 오르막이 나오니까 숨이 좀 차네요. 그래도 뭐 오르막 자체가 2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천천히 가면 됩니다. 천천히 산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노르목 삼거리 거의 다 왔습니다. 노르목 삼거리에서 반야봉까지 깔딱이죠. 한 1km 정도 되는데 뭐 천천히 가죠 뭐. 여러분, 1480m 노르목이고요, 천왕봉 삼도봉 방향은 우측으로 가고요, 여기서 직진으로 가면 1km 반야봉입니다. 여기가 1km가 좀 가파릅니다. 아이고,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반야봉 삼거리 1550m입니다. 노고단 고개에서 4.7km 왔고요, 반야봉 800m 남았습니다. 우측으로 가면 천왕봉 가는 길이죠. 저기 고사목들도 있고요. 반야봉 산거리에서 반야봉까지 800m가 노르목 산거리에서 여기까지도 오르막이긴 한데, 반야봉 산거리에서 반야봉까지가 어필이 더 됩니다. 한여름인데 사실 등로가 다 젖어있고 나뭇가지 풀들이 다 비에 젖어있어서 좀 습한 날씨는 습한 날씨인데, 지리산 자체가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끔 불어주는 바람이 너무너무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800m 천천히 가면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아, 정말 지리산 할매 지리산 오면 할매가 늘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몸이 휘청휘청 한 적도 많은데 아무것도 안 보인 적도 많은데 오늘은 할매가 웬일이야? 힘내라고? 고맙습니다. 고사목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네요. 반야봉 코스 여러분 참 다양하죠? 마지막엔 이렇게 좋은 나무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계단 지나고 조금만 더 걸으면 반야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숨이 차면 혀가 좀 꼬여요. 여러분, 반야봉 도착했습니다. 반야봉 1732m 이고요. 반야봉 높이가 설악산 대청봉보다 높은 거 아세요? 대청봉이 1707m 잖아요. 1707.9인가 그럴 거예요. 반야봉이 대청봉보다 더 높습니다. 아, 반야봉 도착했고요. 참 신기한 거는 여기 올 때까지 바람도 좋았고 연무도 좋았고 한데 지금도 물론 좋아요. 근데 바람의 양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좀 덥고 습하고 땀이 좀 나고 그렇습니다. 너무 멋있다. 오늘은 이 말밖에 못하겠어요. 노르목 다시 왔습니다. 반야봉에서 1km 내려왔고요. 노구단 고개까지 4.5km 하산하면 됩니다. 반야봉에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단체 상객들이 올라오셔가지고 대략 한 30명이 올라오시다 보니까 인사 못 드렸어요. 저는 원점으로 회귀하는 거니까 4.5km 노구단 고개 가서 종합적인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5km 천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구단 고개입니다. 반야봉에서 노구단 고개까지 왔고요. 오늘 산행 성삼재에서는 쏟아질 듯한 별을 봤고요. 노구단 대피소에서는 연무가 가득해서 오늘 조망이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노구단 정상에 갔을 때도 연무가 가득해서 조망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연무가 흘러가면서 운해가 드러났고 일출이 보여졌죠. 그런 선물을 좀 받았고요. 숲길에서는 빛내림을 보면서 산행을 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반야봉은 말로 또 표현할 수가 없었고요. 오늘 이렇게 지리산은 저에게 많은 선물들을 준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성삼재에서 반야봉까지 16km 코스인데 저는 한 18k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좀 노구단에서 좀 많이 움직이고 촬영을 좀 많이 하고 많이 즐겼기 때문에 좀 키로수는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16km거든요. 지금 현재 산에서 7시간 20분 있었고요. 하산까지 하면 저는 8시간 10분 20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하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그리고 여러분 지금 노구단 대피소 쪽에는 지금 운해가 막 춤추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봬요, 여러분.